이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의 예. 인간성이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한 우상호 의원의 네. 네. 얘기를 한 잠깐만 1분만 전해드리고 갈게요. 야, 예. 네. 자, 그 양문석 당선인이 어제 주말입니다. 양문석 당선인도 유튜브를 하나 봐요. 네. 유튜브 채널에다가 구태 정치 마시간 우상호 마시간 기득권 마시간 586 구태 정치질 이젠 좀 지겹다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우상호 씨. 아, 저 대박이네요. 야, 이게 이제 용감하다. 국회의장 추미애 씨가 국회의장 떨어진 다음에 예. 국회의장도 이게 당선자들 국회의원들이 뽑기하면 안 되고 네.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무슨 말이냐. 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때문에 의원들이 뽑아야지. 네.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양문석 씨가 일요일 날 그냥 맹공을 펼친 겁니다. 그것도 수준이 맛이 같다. 예, 정신 무식하다. 차려라. 무식하다. 예. 와. 근데. 우상호 이러면 들을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 정신이 20년 전에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들이. 어머나. 예. 마시간 586. 자, 이 마시간 586이 몇 년생이냐면은, 양문석 표현대로 마시간 586은 62년생입니다. 이 마시간 586 62년생을 저격하고 있는 양문석은 몇 년생이냐? 66년생이에요. 66년생. 아. 사실 제 신문사 입사 동기 중에도 62년생이 있거든요. 사실 네. 62년생이랑 66년생은 별로 나이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그러고 이 양문석 당선인은 그럼 얼마나 시대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을 갖췄냐. 뭐 예. 동의하실 분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 과거에 양문석 씨가 경남 통영에 출마했을 때 내가 유세까지 가줬어요. 그때는 말해 형님 형님 도와주세요 하더니 예. 어? 형님 맞잖아요.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66년생이고 네. 66년생이고 62년생이고 똑같은 386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형 했잖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형이라고 했고. 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니 저런 주장을 가령 2030 당선자가 있다면 아 우리 당에 새롭게 치고 올라오려는 청년 세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아마 내가 기분 좀 좋았을 거다. 근데 이분은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난다. 실제로 4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 하는 그렇죠. 느낌이 우상호는 그냥 보통의 우상호도 벌써 4선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22대 국회를 떠나는데 떠나는 우상호에게 이 완전히 요즘 뭡니까 바라는 건 그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유세 그러니까. 와달라고 형님 좀 와주세요 막 이래서 우상호 의원의 지명도를 이용을 해놓고 네. 이제 우상호는 무직이고 자기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떠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양문석 씨는 사실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욕을 들어도 네. 오히려 이게 오히려 바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예. 주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자기는 사법 리스크 그야말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예. 저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예. 안산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딸한테는 소환 통보를 마쳤습니다. 뭐냐면 새마을 금고 불법 대출 관련해서 11억. 예. 예, 사기 대출, 불법 대출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예. 양문석 씨한테도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양문석 씨가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저 집 팔 거예요. 집 팔았나요? 집 안 팔립니다. 집이 예. 부동산에 내놓기는 했는데 최고가로 내놨잖아요. 팔리지가 않네. 최고가로 내놨잖아요. 네, 내놨는데 팔리지가 네.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핸드폰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쾌하시면 제가 이거 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버릴게요. 자, 당근에 이 핸드폰을 내놓는데 얼마에 내놓느냐? 200만 원에 제가 내놓습니다. 그럼 200만 원에 내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양문석 당선인은 비슷한 추세로 그걸 뭐 35억에 내놨다고 했나요? 네. 예. 지금 그래서 검찰이 바로 그 집을 그래서 네. 14일 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잠원동 아파트 안산에 또 안산으로 옮겼나 봐요. 네. 안산 주거지 뭐 대구 수성 새마을 금고 이런 데 다 해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네. 이 선거법입니다. 예, 이게 안산 주거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예. 보통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다 전세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네. 이제 본인 집은 잠원동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거고 갖고 있고. 안산에는 아마 전세집일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10월이면 공소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예, 예. 빨리 네. 어쨌든 수사를 진행을 해서 네.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나갈 사람 나가고 이렇게 집 팔았대요. 아, 팔았습니까? 네. 팔렸습니까? 오. 네, 저희가 정정합니다. 정정했습니다. 양문석 당선인은 반포 아파트를 이게 아마 그럼 최고가에 팔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내놨을 때도 최고가에 지금 내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재개발 뭐 대상인 그런 아파트죠, 재건축. 예. 예.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선거법 수사, 그러니까 선거 때 저런 어떻게 본다면은 표리부동, 네.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 예. 다 드러내놓고 했고,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양문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본다면 저런 막말을 해서라도 네. 관심을 받아가지고 지지를 받아야지. 개딸들은 또 저런 것도 지지해잖아요. 지금 방탄용 막말을 앞으로도 진짜 원이 열리면은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방탄 막말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대표, 네. 양문석 당선인 같은. 그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 재표결하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특검법 호표결 네.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오면은 재표결 이 전국이 계속 흘러갈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전국에 큰 싸움 해라. 당신이 앞장서라라고 하면서 공천 준 몇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죠. 양문석 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